사연을 딱 오늘은 성인 이야기 읽어 드릴게요. 오늘 읽을 차례는 이거예요. Got yours. People were talking to each other. What is this sound? It's the sound of thunder. This is the lightning.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소리가 뭐지?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이거는 번개랑 청동이야. 와! 따단 뚜른 뚜른 이건 정말 안 하고. God's people came to Mount Sinai. The Israelites were afraid when they heard the thunder. But Moses was with them. God helped Moses lead the people to Mountain Sinai.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번개랑 천둥 때문에. 근데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벌을 주시나요?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했어요. 죄를 지으니까 벌을 주시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어요. The told Moses to come up to a mountain. Moses wanted to hear what God was going to say. Moses asked his brother Aaron to take care of his people while he is God's mountain. 모세가 갔어요. 그 다음에 모세 형아 아론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맡겨달라고 했어요. God talked to Moses at Mount Sinai. God gave Moses the Ten Commandments. God's people have to obey the commandments. Ten Commandments. God is only true God. Never make idols and worship them. Never misuse the Lord's name. Rest on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Do not murder. Husband and wife must no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tell lie, never rent but belong at another person. God promised to protect the Israelites if they obey God's rules. We have to obey rules because God's word never changes.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꼭 순종해야 돼요.
쉽게 망에 써 쉽게 망에 어떻게 써 있었면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이 오직 진짜 하나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 막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 네 번째, 기쁘고 감사하랴. 네 번째, 아빠와 엄마를 순종해라. 다섯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일곱 번째, 다투지 말라. 여덟 번째, 화내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 사람들이랑 사랑해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오, 저거 말했겠어요. 이 십계명을 꼭 우리가 지켜야 돼요. 꼭이 십계명들이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십계명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근데 이걸 순종하기엔 정말 어려워요. 그쵸?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순종해야 돼요. 어떤 얘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God is the only 하나님은 진짜 여기에서 다섯 번째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 아빠와 엄마를 순종해라.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의 십계명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더 크게 할수 있다! 잠시 사라지네. 하나, 둘. 이걸 다 지켜야 됩니다. 알겠죠?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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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요. 저뭐할게 있어. 검은색으로 칠하죠. 검은색으로 칠하죠.
와, 진짜 검은색이다, 검은색. 검은색 나라를 연수가 만들었다요. 검은색 나라, 검정 나라, 검정 나라, 검정 나라, 검정 나라. 아이고, 검정 나라 만들기도 어렵네. 아이고, 진짜 힘들어. 아이고, 진짜 힘드네. 아이고, 너무 힘들어. 포기. 네, 오늘은 성리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 하셨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